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새로 고침하면은 얘 ST하고 살아남아서 계속 추가되는 거야. JSP 밑에 거는 계속 초기화돼가지고 함수 블록이니까 함수가 계속 초기화돼서 새로 JSP가 선언돼가지고 계속 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차이가 있고요. 함수는 이렇게 얘가 결국에 함수 블록 안에 들어가니까 얘 안에 함수 선언할 수가 없겠죠? 함수는 여기 선언해서 함수 쓸수 있어요. 여기 뭘 설명해야 되나? 만약에 str1이 원점 equals에서 이런 거 쓰면 돼요. JSP111이면 str1에다가 서블릿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런 거 아무거나 짜봅시다. 대충 짜봤어요. 어차피 문자열로 변환되어야겠네요. 자, 이런 거 해보고요. 여기다가, 좀, 밑에 코드랑 꼬여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 아, 이 함수를 복사해 봅시다. 함수를 복사해서, 우리 여기다가, 함수를 호출합시다. 여기 체크 str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자, 뭐 되는지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돼요? 돼요? 자,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출력되도록 만들어보세요. 자, 이거 자바 코드니까 여기 out.println 하시면 돼요. 밑에 거요? 자, 화면에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라고 하신 다음에 표현식으로도 한번 찍어보세요. 표현식. 자, 다 하신 분은 요 구현해 보시고요. JSP로 구구단? 그냥 구단만 찍어 보세요. 구단 출력. 예, 구구단 출력해 보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요. 구단, 구구단, 이거 뭐 오래돼서 이제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구구단 찍어 보시던가요. 테이블로. JSP로 구현해 보세요. 자, 그래서 구현할 때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링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if true 한 다음에 가로 닫았잖아요. 여기 스크립트링을 닫고 다시 열어서 이렇게 이거 써줄게요. 자, 스크립트링 잠깐만요. 메모장 열어서. 자, 우리 스크립트리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form을 쓰게 되면 여기 중괄호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닫고 form을 쓰면 이렇게 닫고 다시 열어가지고 중괄호 이렇게 닫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다섯 번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HTML이 뭐 안녕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HTML이 다섯 번 출력돼요. 이해됐어요? 다 써줄 걸 그랬나? 하여간 이렇게 다섯 번 출력돼요. 얘를 이용해서 구구단 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스크립트릿 안에서 아웃점 아웃 객체도 내장 객체예요. 아까 세션처럼 바로 쓰면 돼요. 아웃점 내장 객체 뭐라 그랬어요? 많이 쓰는 객체를 미리 선언해 놨다고요. 아까 세션 얘기해 줬죠. 아웃점 프린트 해서 여기 찍으면 출력이 돼요. 여기 포문으로 이거
다섯 번 출력하면 화면에 다섯 개 출력되죠. 내장기체, 섹션, 아웃 두 개 배웠네요. 총 아홉 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구현해 보시고 99단이랑 요거 한번 구현해 봅시다. 이거 함수로 만들어서, 요 함수도 있어야 되겠죠?